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재미있게 들으실 만한 단편소설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김기호 작가의 최미진은 어디로라는 작품인데요. 이 이야기는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아마도 작가가 언젠가 겪었었던 일을 담은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재미있는 작품이거든요.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기호 작가는 199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소설집 최순덕 성령 충만기, 갈팡질팡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김 박사는 누구인가, 그리고 단편소설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세 살 벌은 여름까지 간다, 그리고 장편소설도 있는데요. 차남들의 세계사, 사과는 잘해요 등이 있습니다. 제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부터가 남다르죠. 재미있을 것 같은 작품들이지 않나요? 서점에 가시면 꼭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미진은 어디로를 들어볼까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미진은 어디로? 이기호. 지난달 중순 무렵 외장하드를 사려고 우연히 중고나라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누군가 내 책을,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온 내 장편 소설을 염가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이디가 제임스 셔터네려라는 열심 회원이 올린 글이었는데 그는 내 책 말고도 50권이 넘는 소설책과 20권가량 되는 철진한 개간지를 팔고 있었다. 소설책은 그룹 1, 그룹 2, 그룹 3 하는 식으로 구분을 지어 7,000원, 5,000원, 4,000원 각기 다른 가격대를 매겨놓았고 개간지는 2,000원 단일 가격이었다. 내 책은 그룹 3에 속해 있었다. 나는 외장 하드를 찾아볼 생각 같은 것은 잊은 채 제임스 셔터네려의 판매 목록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룹별 사진을 찍어 보관 상태를 확인시켜 주었는데 사진 아래에는 각 책에 대한 짤막한 코멘트도 적어놓았다. 이를테면 그룹 1에 있는 박상융의 열명길 같은 책에는 압도적인 전설의 시작이라는 글귀와 함께 그래서 7,000원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룹 1에는 대체로 허먼 멜빌이나 존 치버, 테드 창 같은 외국 작가들이 많았고 국내 작가로는 박상륜과 이문구가 유일했다. 그룹 2에는 가장 많은 작가가 포진되어 있었는데 바르가스 요사도 있었고 이노우의 야스시도 있었고 이반 투르게네프와 은희경, 이승우도 있었다. 그룹 2에 포함된 작가들의 붙은 코멘트 역시 세계의 나쁜 본질이 이 한 권에, 상실을 긍정하는 힘처럼 우호일색이었다. 그리고 문제의 그룹 3, 4,000원에 팔고 있는 그룹 3. 나는 마우스 휠을 돌려 내 소설책에 붙은 코멘트를 가장 먼저 확인했다. 49. 이기호. 병맛소설. 갈수록 더 한심해지는 꼴에 저자 사인본 4,000원 그룹 1, 2에서 5권 구매 시 무료 증정. 나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채 가만히 그 문구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다시 스크롤을 올려 내 책의 보관 상태를 찍은 사진을 살펴보았다. 책은 마치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것처럼, 이제 막 서점에서 새로 구입한 것처럼 겉표지가 깨끗했다. 나는 다시 화면을 내려 내 책 다음에 적힌 목록도 마저 읽어보았다. 50. 박형서. 같은 병맛 계열 소설. 병맛이지만 나름 묵직한 한방이 있는 메타픽션 갑 4,000원. 나는
내 위에 있는 작가들의 목록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룹 3에 있는 15명의 소설가 중 5권 구매 시 무료 증정이라는 판매 조건이 붙어있는 작가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 잠깐 팔짱을 껴보았다. 하하, 일부러 소리를 내어 웃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나와 네이버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 한화 이글스의 경기 결과를 선수 한 명 한 명의 타율과 타점까지 세세하게 확인했고 10분 분량이 넘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끝까지 다 시청했다. 조석과 이말년, 곽백수의 웹툰을 보며 몇 번 낄낄거리기도 했다. 평소엔 보지 않던 웹툰에 달린 댓글까지 페이지를 넘기면서까지 죄다 읽어보았는데 의외로 악플보다는 오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다음 주까지 또 어떻게 기다리죠? 같은 응원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게 좀 신기했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찝찝하기도 했다. 나는 인터넷 창을 모두 닫고 잠깐 눈을 감았다. 엄지와 검지로 미간 사이를 몇 번 눌러보기도 했다. 그러곤 다시 한글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다. 한글 프로그램은 사흘 전부터 빈 문서 1, 빈 문서 2, 빈 문서 3 하는 식으로 세 창만 계속 늘어났는데 정작 거기에 적힌 문장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10분 넘게 새하얀 한글 프로그램 화면을 바라보다가 담배를 한 대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려 라이터를 켰는데 이런, 그만 부싯돌이 툭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나는 책상에 앉아 바닥에 떨어진 부싯돌과 라이터를 잡고 있는 내 왼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때까지 미처 몰랐는데 라이터를 부여잡고 있는 내 왼손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손등엔 퍼런 힘줄이 드러나 있었고 손톱 끝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꼴에 저자 사인본이라는 거지. 5권 구매 시 무료로 준다는 거지. 박형선은 그냥 4,000원이라는 거지. 나는 부싯돌이 빠진 라이터를 보며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러곤 묵직하게 책상을 한방 내리쳤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안방 침대에 누웠다. 침대엔 아내와 막내딸이, 침대 아래 방바닥에는 올해 10살이 된 첫째 아들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둘째 아들은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최대한 몸을 웅크려 막내딸 옆에 누웠다.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의 후덥지근하고 끈끈한 밤이었다. 코앞에 있는 막내딸의 머리칼에선 연한 비린내가 났다. 자기야, 자? 나는 한참 동안 누워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물었다. 응, 왜? 아내는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건성건성 대답했다. 아니, 그냥 자나 해서. 왜? 또 소설이 안 써져? 안 써지면 그냥 자. 아내는 막내딸이 베개를 바로 해주더니 다시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아내의 머리맡에는 알람시계가 놓여 있었다. 아내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막내의 유치원 체험학습 도시락을 싸야 했다. 저기, 자기야. 나 실은 오늘 좀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 그래, 목욕 좀 하고 자. 아니, 목욕 말고 모욕. 그제야 아내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상체를 일으켰다. 왜 그래? 오늘 은행 갔다 온 거야? 아내는 3년 거치 기간이 모두 끝난 아파트 담보대출 걱정을 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원금 상환 때문에 아내는 몇 번인가 내게 은행을 다녀오라고 말했다. 대출금 갈아타기를 문의해보라는 뜻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어두운 안방 천장을 바라보며 중고나라 사이트 이야기를 했다. 박형선은 4,000원이고 나는 원 플러스 원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네. 사람들도 많이 보는 사이트인데 갈수록 더 한심해진다니. 좀 심하지 않니? 아내는 말없이 누워있는 내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곤 다시 벽 쪽을 향해 돌아누웠다. 그냥 잊고 자. 당신 책이나 박형서 책이나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소설계나 읽어본 사람 같더라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병맛이니 꼴에 저자 사인본이니.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다.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아닐까? 일부러 나한테 모욕을 주려고. 난 왠지 꼭 그럴 것만 같거든.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거 무슨 모욕죄 같은 거에 해당되지 않나?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명예훼손하고 비방하고 그걸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뭐 그러면 걸린다고 하던데. 나는 아내가 대꾸하든 말든 계속 구시렁거렸다. 아내는 몇 번인가 한숨 내뱉는 소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휙 등을 돌려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인터넷 그만하고 소설이나 쓰라고. 소설을 안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만 보이지. 소설가가 소설 못 쓰면 그게 모욕이지. 뭐 다른 게 모욕이야? 아내의 큰 목소리 때문에 방바닥에서 자고 있던 둘째 아이가 자던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오른손만 번쩍 치켜든 자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얼른 두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혹시 박형서가 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계속 줄기차게 쉬지 않고 해댔다.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 나는 다시 중고나라 사이트에 들어가 제임스 셔터네르의 핸드폰 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번호로 그룹 2에 있는 5권의 책을 구매하고 싶다는 문자를 남겼다. 제임스 셔터네르는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답신을 보내왔는데 입금 확인 즉시 착불 택배로 보내준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혹시 직거래도 가능한가요? 집에 택배 받을 사람이 없어서요. 제임스 셔터네르는 15분쯤 답이 없다가 다시 문자를 보내왔다. 일산 정발산역 근처라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저도 그쪽 근처인데 직거래 하시죠. 나는 그와 약속 시간을 잡았다. 이틀 후인 목요일 오후 2시 정발산역 2번 출구 롯데백화점 정문 앞. 나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한데 그룹 2에서 5권 구매하면 이기호 소설책은 무료 증정이라고 했는데. 아, 네. 그것도 갖고 나갈게요. 그건 어차피 서비스니까요. 어차피 서비스. 어차피 서비스. 나는 그가 보내온 문자를 오랫동안 노려보았다. 그러곤 다시 인터넷에 접속해 목요일 오전 11시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하는 행신행 KTX표를 구입했다. 뭐 이제 광주에서 일산까지는 금방 가니까. 다 그쪽 근처니까.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자 어떤 열기 같은 것이 훅 내게 밀려 들어왔다. 어차피 서비스. 어차피 무료 증정. 어차피 박형서. 예전에, 그러니까 내가 작가가 되고 2년쯤 지났을 무렵이었던가?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한번 있었다.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옆으로 전복된 꽤 큰 사고였는데 신기하게도 운전을 한 친구나 조수석에 앉아있던 나나 이마와 팔뚝에 찰과상만 입었을 뿐 다른 곳은 말짱했다. 그래도
엑스레이도 찍고 사후 경과도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 입원을 했는데 친구가 그것을 강하게 원했다. 6인용 병실에 누워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허리와 목을 부여잡고 끙끙 앓는 소리를 거의 비인소년 합창단 수준으로 내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것도 강하게 원했다. 그렇게 사흘쯤 지나자 친구가 강하게 기다리던 보험회사 직원이 우리를 찾아왔다. 보험회사 직원은 우리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자신의 명함을 침대 옆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분명 우리 또래처럼 보였지만 입고 있는 양복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참 위의 형이나 선생님을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보험회사 직원은 친구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상태는 어떠시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같은 말들을 전혀 궁금해하거나 걱정되지 않는 표정으로 건넸다. 그러곤 대뜸 들고 온 서류처를 펼치고 우리의 직업을 물어봤다. 파스테로 유업에 다닙니다. 사무직이죠. 친구는 특히 사무직이라는 단어에 강세를 주면서 말했다. 그러곤 자신이 없으면 전국 우유 배송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자기네 회사 우유는 저온살균이라서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데 이거 참 큰일이라고 간간이 앓는 소리와 함께 덧붙였다. 보험회사 직원은 나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자 6인용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내 쪽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조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러니까 작가인데요. 소설을 쓰는. 내 말을 들은 보험회사 직원은 들고 있던 서류철에서 시선을 떼 힐끔 나를 한번 내려다보았다. 글쎄, 잘 모르겠다. 소심한 내 성격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보험회사 직원의 한쪽 입꼬리가 살짝, 아주 살짝 비스듬히 올라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았다. 그는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서류철을 뒤적거렸다. 작가라, 작가라. 작가들은 보통 교통사고도 잘 안 나던데. 운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여기 있네요. 작가. 작가는 일용 잡급에 해당하니까 일당 18,000원이네요. 아, 그렇군요.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연신 고개만 끄덕거렸다. 그렇게 열심히 고개라도 끄덕거려야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무렇지 않아 보일 것만 같았다. 나는 그가 말한 18,000원보다 웬일인지 그의 깨끗하게 다려진 양복과 넥타이에서 들고 있는 펜과 서류철에서 어떤 수치심 같은 것을 느꼈다. 어쩐지 내가 이제 막 그에게 포획된 짐승이 된 듯한 기분도 들었다. 그날 나는 그가 사인하라는 곳에 얌전히 사인했고 그가 묻는 말에만 대답했으며 아무런 질문도 따로 건네지 않았다.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나는 정발산역 2번 출구 앞에 서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다. 어째서 그때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것인가? 그때의 수치심과 지금의 모욕감은 무엇이 다른가? 광주에서 행신까지 오는 KTX 좌석에 앉아서 나는 내가 무언가 살짝 뒤틀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모욕을 느낀 정확한 이유도 알 수 없었다. 그룹 3에 있기 때문인가? 병맛이라는 갈수록 한심해진다는 표현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무료 증정 때문인가? 박형서 때문인가? 그건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던가? 제임스 셔터 내려가 모욕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소설이 아니던가?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내게 가한 모욕의 이유와 대상이 어쩌면 서로 상관없는 것들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런 의심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그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는 용산역에서 내려 다시 광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행신역에서 내려 그만 멈출 수도 있었다. 나에게는 그만큼 많은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어이 행신역 앞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정발산역 앞까지 오고 말았다. 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난 후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글쎄, 그건 어쩌면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았을까? 사귈 때는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막상 이별을 통보하자 목 놓아 울게 되는, 그렇게 슬퍼하면서 비로소 스스로 사랑을 완성하는, 그때 당시 나는 바로 그 목 놓아 울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어떤 열기 같은 것을 느끼고 멈추지 못했겠지. 바로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내 소설이 괜찮아 보였을 테니까. 돌아서면 인정하고 말아야 할 테니까. 제임스 셔터네르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나타났다.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들겨 뒤돌아보니 거기에 그가 서 있었다. 집구매하기로 한 분 맞으시죠? 나는 마치 좁은 골목길에서 커다란 개와 맞부닥뜨린 것처럼 당황했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에게 짧게 묵례를 했다. 그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갈색 야구 모자에 아무런 무늬도 없는 흰 면티, 축구 유니폼 같은 반바지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키는 1m 70cm가 채 안 될 것 같았고 종아리와 팔뚝은 마치 초등학생처럼 얇고 가늘었다. 쌍꺼풀 짙은 눈매와 조금 낮은 콧대, 경계선이 흐릿한 입술까지. 그는 분명 박형서도 아니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었다. 우선 물건부터 좀 볼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가 들고 있던 이마트 로고가 새겨진 노란색 비닐봉지를 앞으로 내밀었다. 거기에 책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백화점 앞 화단에 책들을 내려놓고 한 권 한 권 마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검토하듯 차분하게 상태를 확인하는 척했다. 책들은 과연 그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려놓은 사진들처럼 깨끗했고 또 상태가 좋았다. 페이지를 접어놓았던 흔적도 없었고 밑줄 하나 그어진 부분이 없었다. 소설책 많이 읽으시나 봐요? 나는 책 앞부분에 나와 있는 초판 발행일을 살펴보면서 물었다. 그는 내 질문엔 대답하지 않은 채 슬리퍼 신은 발끝으로 툭툭 화단 경계석만 쳐댔다. 그는 어쩐지 피곤해 보였고 또 조금 무료해 보이기도 했다. 백화점에서 나온 젊은 연인들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마다 주변 공기는 조금 더 진해졌고 상대적으로 그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풍경은 조금 흐릿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장편 소설을 집어들었다. 주황색 겉표지는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하나 없이 말끔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겉표지를 펼쳐보았다. 겉표지 바로 다음에 있는 속표지에는 내 서명이 적혀 있었다. 최매진님께 좋은 인연. 2014년 7월 28일 합정에서 이기호. 2014년 7월 28일이라면 책이 발간된 지 2주쯤 지난 시점이었다. 출판사에서 책 홍보차 합정에 있는 한 카페를 빌려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열었는데 아마 그때 온 독자 중 한 명에게 해준 서명이었으리라. 그때 행사에 참여한 독자가 채 20명도 안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여기 이 최미진님이 바로... 내가 그렇게 물으면서 고개를 들자 그가 어? 어? 하면서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내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나는 내 책을, 책날개에 작가 사진이 실린 내 책을 한 손에 든 채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저기, 그러니까 제가...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아이의 등을 돌려 호수공원 쪽으로 후다닥 내달리기 시작했다. 슬리퍼를 신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였다. 그가 나를 알아본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임스 셔터 내려는 터덜터덜 내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내게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다. 우리는 롯데백화점 뒤편 벤치에 가 앉았다. 책이 든 비닐봉지는 내가 들었고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졸졸 내 뒤를 따라왔다. 벤치 앞 작은 공터에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 한 명이 선체로 책을 읽고 있었고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한 명은 잠자리를 쫓아 팔랑팔랑 뛰어다니고 있었다. 담배 피울래요? 나는 조금 멀찍이 떨어져 앉은 그에게 담배 한 개피를 내밀며 물었다. 제임스 셔터 내려는 내 손에 들린 담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어쩐지 조금 머쓱해져 벤치에 담배를 톡톡 두들겨 댔다. 그냥 그대로 헤어지는 편이 나았을까? 나는 잠깐 후회했다. 그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내 얼굴을 알아본 뒤에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나 또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저 2만 5천 원을 건넨 후 다시 행신용으로 가는 버스를 탔을 것이다. 웃으면서 진짜 꼴에 사인본이네요 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내가 상상한 최대치였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나를 알아보고 내달리는 바람에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내 앞으로 되돌아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이상해지고 말았다. 모욕을 당한 것은 분명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둘 다 함께 어떤 잘못을 저지른 처지가 된 기분,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술이라도 한잔하러 가자고 해볼까? 나는 그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만큼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가 거절할까 염려해서 그렇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나는 그냥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 왠지 좀 억울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냥 다른 뜻은 없었어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인가 해서. 진짜 필요한 책도 있었고. 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다. 그는 그 말에도 계속 묵묵부답이었다. 혹시 글 쓰는 분이세요? 그는 그 말엔 짧게 고개를 흔들었다. 나와 짧게 눈이 마주치기도 했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어쨌든 직거래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그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그는 주저하다가 내가 내민 3만 원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5천 원짜리 지폐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5천 원짜리 지폐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짧게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서 슬쩍 웃기도 했다. 제임스 셔터 내려는 한동안 그 5천 원짜리 지폐를 빤히 내려다보다가 다시 자신의 반바지 주머니에 쑤셔넣었다. 나는 벤치 옆에 놓여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쨌든 셈은 다 치렀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사이의 직거래는 모두 끝난 셈이었다. 저기... 그가 나를 따라 엉거주춤 벤치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죄송해요. 이번엔 내가 대꾸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시무룩한 표정은 손끝에서 어깨에서 고스란히 다 묻어났다.
작가들도 그런 사이트에 들어올 줄 몰랐어요. 나는 일부러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나는 너한테 악의가 없어. 그냥 진짜 필요한 책이 있었을 뿐이야. 나는 끝까지 그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었다. 에이 뭐 작가라고 별거 있나요?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도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졌다. 분명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인데도 그랬다. 아마도 그래서 기어이 그런 질문까지 하고 말았을 것이다. 근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왜 내 책만 무료 증정인 거예요? 다른 작가들 거는 다 그렇지 않으면서. 그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을 뿐 말이 없었다. 진짜 그렇게 한심했어요? 나는 그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렸다. 죄송해요. 그의 입에선 끝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어쩐지 더 큰 모욕을 받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티내지 않고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뭐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신경 쓰지 마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만두자고. 이쯤에서 멈추자고. 나는 마음 먹었다. 이상하게도 내가 더 초라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뒤돌아섰다. 그러다 무언가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서 제자리에 멈춰섰다. 아참, 근데 그럼 이 최미진이라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자 제임스 셔터 내려는 모자챙 아래 그늘진 눈동자로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게 무언가 말하려고 속으로 무던 애쓰는 것처럼 연신 입술 끝을 실룩거렸지만 그러나 정작 그 입에선 아무런 목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다. 훌쩍훌쩍 콧물을 들이켜는 소리도 들려왔다. 나는 갑작스러운 그의 반응에 얼떨떨해져 아니 나는 단지 그냥 궁금해서 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가 다시 이번엔 주염역 방향으로 후다닥 달려갔기 때문이었다. 팔뚝으로 연신 눈가를 훔치면서 고개는 계속 숙인 채 그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광주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나는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어디야? 좀 취재할 게 있어서. 나는 객실에서 나와 화장실 문 앞에서 통화를 했다. 아내의 옆에선 막내와 둘째가 서로 전화를 바꿔달라며 떼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혹시 은행 갔다 왔어? 아, 그게 내일쯤 갈까 해서. 이게 수수료 문제도 더 알아볼 게 있고. 나는 한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면서 이제 또 한 소리 듣겠구나 생각했다. 가지 말라고. 응? 괜히 은행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고. 군인 한 명이 화장실을 가려는지 내 앞에 우뚝 멈춰섰다. 나는 자리를 피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 가면 어떡해. 당장 이번 달도. 나 다음 달부터 일하기로 했어. 아파트 앞 상가 보습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 구한대. 오늘 거기 면접 보고 왔어. 아니 저기 뭐 꼭 그럴 것까지야. 나는 아내에게 이번 기회에 아파트를 팔고 조금 더 싼 곳으로 나주나 화순쯤으로 그도 아니면 다시 전세라도 알아보자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하지 못했다. 아내의 마음이 어떨지 또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바로 그 순간 둘째 아이가 아내의 핸드폰을 뺏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빠, 나 있잖아. 아빠 노트북을 막 치는데 거기 있는 글자가 하나 쏙 빠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광주 송정역에 도착해 비닐봉지를 들고 막 택시를 타려는 순간 다시 전화가 울렸다. 집에서 온 거려니 생각했는데 액정에 제임스 셔터넬의 번호가 찍혀 있었다. 나는 택시를 보내고 다시 뒤돌아섰다. 밤 9시가 넘은 역 광장에는 띄엄띄엄 떨어져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몇 명을 빼고는 아무도 없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송정시장 쪽으로 지나갔고 노숙자로 보이는 겨울 점퍼를 껴입은 남자 한 명이 누군가 버리고 간 담배꽁초를 주우면서 어기적어기적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제임스 셔터넬은 통화가 연결된 이후에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에선 가느다란 숨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후 길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만 났을 뿐이었다. 나 또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숨소리만 듣고도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저기요, 혹시 우리 미진이 잘 아세요? 그가 더듬더듬 물었다. 그는 계속 숨을 크게 내쉬면서 말했다. 나는 잠자코 그의 목소리를 듣기만 했다. 내가 어떤 대꾸를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미진이가요. 그러니까 난 걔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우린 헤어졌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걔가 나한테 남기고 간 건 책뿐인데 그 책이 꽤 많아요. 버린 것도 있는데 아직도 여기 책장에 많이 꽂혀 있어요. 나는 저기 잠깐만요 하면서 말을 끊으려고 했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한데요. 이제 내가 이사를 해야 해요. 방을 빼야 하거든요. 걔는 그것도 아마 모를 거예요. 미진이는 모를 거라고요. 나는요. 나는 그 책들을 다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갖고 가고 싶어도 갖고 갈 수가 없다고요. 통화를 하고 있는 내 앞으로 겨울 점퍼를 껴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나는 계속 전화기를 든 상태에서 한 손으로 그에게 담배 한 개피를 내밀었다. 그는 내 손에 들려진 담배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다시 광장 반대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계속 담배꽁초를 줍고 있었다. 아저씨, 아저씨는 우리 미진이도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그냥 좋은 인연이라고 쓴 거잖아요. 그건 그냥 쓴 게 맞잖아요. 씨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왜 책을 파는지, 내가 당신이 쓴 글씨를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봤는지, 우리 미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씨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죄송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데, 꼭 그 말을 들으려고, 꼭 그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전화는 거기에서 툭 끊겼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고, 나 또한 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나는 비닐봉지를 들고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전화를 기다린 것은 아니었다. 그저 내 호의를 거절한 남자의 뒤를 눈으로만 쫓았을 뿐이었다. 남자는 역 광장 화단 앞에 기대앉더니 담배꽁초를 물고 가만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엔 먹장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역에서 나온 일군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가 거기 앉아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듯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바쁘게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나도 그 무리에 끼어서 그 무리의 맨 뒤에 서서 천천히 역 광장을 빠져나왔다.
나는 나의 적의가 무서웠다. 아내는 이번 달 초순부터 주 나흘씩 보습학원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을 했는데 그 때문에 내가 세 아이의 저녁 식사를 모두 챙기게 되었다. 저녁을 다 먹고 난 후 종종 아이들과 함께 슬리퍼를 신고 아파트 앞 상가에 나가 있기도 했다. 상가 1층 문구사에서 내놓은 100원짜리 탱탱볼 뽑기를 하면서 아내를 기다렸는데 늘상 막내 아이가 우리 중 가장 많은 탱탱볼을 뽑곤 했다. 아내는 단 한 번도 정식 퇴근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선 아내나 나나 따로 불만을 내보이진 않았다. 동네 학원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아내가 지나가듯 그렇게 말한 것이 전부였다. 몇 번인가 보습학원 원장과 마주친 적도 있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기도 한 그녀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기어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문구사로 들어가 킨더조이 초콜릿을 사주곤 했다. 나는 그 모습을 탱탱볼을 쥔 두 손을 뒤로 한 채 가만히 지켜만 보았다. 나는 제임스 셔터너에게서 구입한 내 책을 본래 최미진의 것이었던 내 책을 내 방 책장 구석에 꽂아두었다. 그에게서 구입한 나머지 다섯 권의 책들도 그 옆에 세워두었다. 살만 루슈디와 오해 겐잡으로 배수환은 원래 있던 것들이었고 도손과 헤르타 밀러는 내게 없던 책들이었다. 그 책들을 내가 다시 꺼내보는 날들이 있을까? 글쎄, 지금으로선 잘 모르겠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게는 그 책들을 보관하고 꽂아둘 만한 책장이 있었다. 그것들은 나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든 그것들을 읽어볼 가능성이 있겠지. 나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중고나라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임스 셔터네르가 올린 게시물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그를 만나고 온 다음 다음 날까지도 멀쩡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게시물은 그러나 일주일 뒤에 다시 들어가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 사이 책들이 다 팔린 것일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나는 그 책들이 모두 다른 주인들을 만났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에게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때때로 나는 생각한다. 모욕을 당할까봐 모욕을 먼저 느끼며 모욕을 되돌려주는 삶에 대해서 나는 그게 좀 서글프고 부끄럽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좀 유쾌하다 생각했는데 뒤로 가면서 조금은 우울한 듯한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어요. 작가로서 내가 심혈을 기울여 쓴 작품이 어느 날 우연히 중고책 파는 사이트에서 아주 헐값에 판매된다면 기분이 참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내 소설이 헤밍웨이의 뭐 노인과 바다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또는 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모파상의 비계덩어리 등의 작품들처럼 장정본 표지를 해서 서가에 꽂혀있지는 못하는 신세이더라도 적어도 중고시장에서 똥값에 팔리고 있는 걸 본다면 좀 맥이 많이 빠질 것 같긴 해요. 하긴 헤밍웨이의 작품들도 고가에 거래되는 초판본이 아닌 다음에야 중고시장을 면하긴 어렵긴 하죠. 저도 예전에 중고 서점에서 헤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라는 그 단편 소설집을 3,000원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쨌거나 주인공은 우연히 중고 사이트에서 자신의 책이 헐값에 그것도 그냥 헐값이 아니라 다른 작가들 책을 사면 거기에 같이 서비스로 껴주는 그런 물건 취급을 당하고선 그만
호기심 반, 괘씸한 마음 반으로 그 판매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서 도대체 나한테 이런 모욕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 좀 보자는 심산이었겠죠. 그러면 그렇게 만나서 얼굴을 보면 속은 좀 풀리려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 성격상으론 저는 이 사람처럼은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아마 약간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 작품이라지만 모든 사람들이 애지중지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내 손을 떠난 작품은 이제 독자들 것이니까요. 그래서 얼마에 팔리든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긴 합니다. 아, 물론 지금은 제가 작가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진짜 작가가 돼서 그렇게 된다면 또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가뜩이나 글도 잘 안 써져서 심란한 판에 공들여 써낸 작품이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언짢은 기분을 넘어서 꼭 누군지 알고 싶었던가 봅니다. 혹시 자기에게 일부러 모욕을 주려는 좀 심보가 나쁜 다른 작가는 아닐지 뭐 이런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제일 의심을 받는 사람이 박형서라는 작가였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박형서라는 작가요. 이분 진짜 작가인 거 아시나요? 파피루스 채널에서도 이분의 작품을 읽어드렸거든요. 참, 제목이 정류장이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다고요? 그럼 오늘 작품 다 들으시고 박형서 작가의 정류장이란 단편소설도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기호 작가와 박형서 작가는 꽤나 친분이 있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도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겠죠. 네, 아무튼 주인공 대단합니다. 판매자가 궁금하다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KTX까지 타고서 왔으니 말입니다. 만나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다행인가요? 나중에 판매자인 제임스 셔터네려라는 사람이 왜 이기호 작가의 책만 1+1로 준다고 했는지 사연이 나왔는데 이게 참 모호해요. 자기 여자친구인 최미진과 헤어지면서 남기고 간 책에 작가가 써준 글이 있는데 거기에 쓰여진 좋은 인연이라는 문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임스 셔터네르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푸념을 한 겁니다. 헤어진 연인 최미진에 대한 미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때마침 작가가 써준 좋은 인연이란 말이 가시처럼 눈에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그 책에 화풀이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작가가 우연히 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일에 작가 혼자 모욕을 느끼고 그걸 어떻게든 되갚아주고 싶어서 찾아갔던 건데 그렇게 했던 행동에 대해 작가는 이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욕을 당할까봐 모욕을 먼저 느끼며 모욕을 되돌려주는 삶에 대해 서글프고 부끄럽다고 말하는 걸 보면 말이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상대방은 별 의미 없이 그냥 웃자고 던진 농담에 혼자 먼저 나서서 멱살을 잡으려고 드는 뭐 그런 경우요. 모욕을 받았다고 지레짐작 먼저 생각을 하고서 되돌려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먼저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이 사람들이 여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라고 할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최미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내내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이 소설의 제목이 그거였으니까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끝내 알 순 없겠죠. 최미진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호 작가의 단편소설 최미진은 어디로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